누가 왔을 때 힘이 들어가서 네. 뭔가 이 친구들한테 오늘도 저는 MC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으나 네. 그 마음대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죠. 네. 네. 어젯밤부터 제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냥 들어가. 굉장히 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양복을 왜 입고 왔어? 아니, 저... 양복을 왜 입고 왔어? 티비엔의 고품격 아, 진짜? 야. 아니, 뭐 유키즈가 양복을 많이 입길래 아, 두 분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아 이거 진짜 영광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예. 정말로 뭐 유키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여가지고 아 본인들이 진솔한 토크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입니다. 예, 네. 이용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네, 16년차 개그맨 이진우고요. 어 전부터 굉장히 출연하고 싶었던. 네. 아 진짜. 자 일단 저 뭐 잠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2005년 SBS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16년 차. 네. 사실 또 용진 씨 하면 진호 씨를 빼놓을 수 없고 진호 씨 하면 또 용진 씨를 빼놓을 그렇죠. 수 없는. 네. 네, 어떻게 보면 개그계 두 분이 좀 콤비 아닙니까? 어 콤비이고요. 고향도 저는... 갔고 학교도 같이 나왔고요. 아 진짜? 네. 네네. 고향에서 같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팀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용진호라고. 용진호. 네. 맞아 맞아. 용진호라고 네. 이제 공연도 하고. 네. 네. 아니 그 두 분은 고등학교. 자켓이 카메라 약간. 발해가 아 이게 우는구나. 아, 네. 이런 건 좀 피해줘요. 네네. 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게 네. 엄청 오랜 시간 골랐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야 이거 바로 최단 시간에 벗어버리는. 야 좋은데 어디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우는 패턴이에요.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뭐 수많은 코너들이 있지만 약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사천적인 그 평가를 받았던 개그들이 뭐가 좀 있나요? 제일 사천하는 언행일치 아니었을까? 아 그거야. 네. 언행일치. 네,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네. 뭐가 될라 그래? 커서 뭐가 될라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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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뜨자. 아유, 아유. 앞으로 공부에만 전념할게요. 야, 내가 그랬어? 내가? 아유, 내가 아유, 그랬어? 아유. 내가 그랬냐고? 아 뻔만 때리지 마. 잘한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용주 씨가 갑자기 그냥 등장을 하는데 서서 막 서서서서. 어 그래. 그냥 이유 없어요. 기승전결 없는 동작. 예를 들면 등장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퇴근하는 가장들의 모습 이렇게 뭐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녀왔어 이런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막 이런 동작을 하면서 갑자기 막 이런 동작을 하면서 어이 서서서 서서서 아빠 왔다. 예. 이런 동작. 아, 이 톤. 예. 아, 이 톤 아까 후배가 좋아한. 재율이가 얘기해. 예. 아, 예. 아빠 왔다. 어떤 후배가 아, 제 제일 톤을... 좋아하는 롤 모델이 이용진 씨라고. 아, 재율 씨. 예. 재율 씨. 고마워. 예.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이런 톤. 예.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전매트 컵니다. 잘하네. 뚜르뚜르뚜르뚜르둥. 뚜르. 서서. 사실 두 분의 좀 학창 시절 물어보면 어떤 친구였습니까? 아 학교 다닐 때 사실 중학교 1년 선배고 네. 제가 후배인데요. 그 학년에서는 뭐 재석 선배님도 그러셨겠지만 네. 가장 웃긴 친구였어요. 아~ 제가 그 한 학년 높았을 때 그 학년에서 가장 웃겼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영파와 가슴을 열어라 아시죠? 알죠 알죠. 그런 거 그 이제 학교 축제에서 학교 축제에서 학교 내에서 아~ 이제 코너로 만든 거예요. 네. 제가 근데... 1학년 때 우승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진호 씨가 무슨 그때 뭐 어떤 내용으로 그 가슴을 열어라 그랬어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친구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를 타시다 르망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절망을 타고 다녔다고 해서 제가 수위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야, 아, 이걸 르망도 좋은 차인데. 아, 그 당시 그래서 제 친구네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방지턱을 넘는데 노파워 핸들이잖아요. 노파워 핸들인데 방지턱을 넘으면서 공중에서 기어를 일으키면서 기어를 일으키면서 여기 너무 재밌어서 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설마 네. 공중에서 기어를 아니 공중에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아 진짜? 네 공중에 보셨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아 그게 네. 약간 개그 신동이네. 아니 그 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그러니까 개그 시험을 같이 본 거죠? 네, 그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개그 시험 같이 보고 사실 떨어졌어요. 그 공채 시험 보는데. 아, 진짜? 네, 네. 저희가 좀 사진을 정상적으로 좀 원서에 붙였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농업고등학교 나오고
저희 배경이 시골이니까 막 포크레인에 매달려 있고 막 이런 사진을 막 원산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력서에 대한 개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네. 거기도 웃겨야 될 줄 알고 저는 내과에서 몸을 반만 담는다. 근데 이러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러면 오히려 아 오히려 이 친구들 조금 이거 튈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희의 그 서류를 저희가 SBS 개그맨 되고 봤어요. 오늘 네.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랑 같이 떨어지는 사람 사진 보니까 달팽이 안에서 이러고 맞아 맞아 어디, 어디, 달팽이 아 누구였지? 아 그리고 그의 당시 떨어졌을 때 아니 아니 괜찮아 형들 나도 기회를 줘. 기회를 줘. 어 근데 뭐 진호 씨가 저한테 서운한 일이 좀 있다고. 서운했다기보다는 네, 뭐 얘기하세요. 평소에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사실은 지금도 막 떨릴 정도로 많이 뵙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용진 씨 결혼 식에 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그때 또 제가 공교롭게 사회를 봤어요. 네. 맨 앞에 이제 결혼식 때 맨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어떤 멘트를 칠 때마다 그때 살짝 저희가 네네. 하는 것 중에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몇 가지 레퍼토리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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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정말 웃겼던 게 그 진호랑 저랑 유재석 선배님 그 자리 있잖아요. 네. 진짜 완벽한 트라이앵글이었거든요. 아, 삼각형.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호 멘트에 어, 재석 선배님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럼 제가 진호 보면서 약간 자세해.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제가 진호 아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러면 진호도 저를 보면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서 오케이. 멘트를 조용히 해. 재석 선배님이 좀 웃었다. 네. 그럼 제가 엄지를 들어.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아, 나를 예, 나 몰랐네. 엑스까지 근. 아 엑스까지 있었어. 맞아. 이게 있었는데 거기 어, 어느 포인트 어느 포인트였냐면 저 좀 뭐. 마지막에 이제 신랑분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좀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돈 좀 걷어오라 그랬어요. 아, 아, 최악! 내가 최악이야.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돈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예식장에 해당되는 사람 드리겠다 이 돈을 이벤트로. 혹시 뭐 고등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저 뒤에서 누가? 후배가 여기요! 고등어 꺼냈어. 큰 고등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아예 근데 선배님 제일 절레절레 했을 때는 형 축가였어요. 최악! 아, 최악이었어! 최악이었어! 근데 왜 중요한 게 제 결혼식에 이렇게 절레절레를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어, 이게 왜 다 절레절레를 해? 다 지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진호 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축가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MR 구하고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서로 갑자기 양성이 욕심내면서 그러니까 또 갑자기 소쩍새 소리는 소쩍새 꺽꾸기 막 꺽꾸기로 날리더라고.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한 지가 뭐 세월로 따지면 16년 넘은 아 이제 알고 지낸 건 20년이 좀 넘었죠. 21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가 좀 보자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진호는 굉장히 기발함에 있어서 개그맨 중에 거의 한 최상위 레벨인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막 야 너 약간 그런 거는 독해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기발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얘기를 좀 해봐! 이 자식 미친놈 왜 이렇게 까불어 입어 오늘? 너 가야 가서 총 갖고 와. 아 진짜 알았어. 아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아빠 뭐 진짜 쏠라 그러겠니? 그냥 발등만 쏠라 그랬어. 용진 씨는 어떤 분인가요? 용진 씨는 무대에서 정말 잘 살리는 스타일이에요. 예, 무대에서 잘 살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코미디언분들 중에 이 딕션과 발성이 제가 두 명 꼽는데 그게 유세윤 씨랑 이용진 씨거든요. 그냥 전달력이 뚜렷해요. 목이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렇게 소리를 대단하네. 태어나면 목이 한 목이 번도 강하구나.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안녕하세요. 입이 좀 얄미네. 이 입이. 근데 시그니처니까. 목각인형, 목각인형. 예, 예. 예, 예. 그래서 좀 개그가 내용이 약할 때는 항상 톤으로 들려주고. 국담도 내 테니까 맞춰봐, 알겠어?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키우기 쉽지. 아. 키우기 쉬워, 키우기. 성난 고양이들은 얼굴을 핥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개츠 개츠. 개츠. 그럼 반대로 좀 조세호 씨는 어떤 분인 거예요? 아,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막 어떤 거로 비유하자면 뭐 저는 미드필더의 포지션이고 진호 씨 같은 경우는 공격수. 네. 최전방 공격수. 네. 세호 형은 그때 당시에 그냥 벤치에 앉아서. 아이씨. 내가 이럴지. 너 예전에. 예전에. 아 형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다. 대부리라. 대부리라. 틀린 말한 건 아니다. 대부리라 그러라. 대부라. 자 일단 좀 얘기 들어보세요. 예. 항상 무대에서 아, 네. 관객분들에게 100%를 아. 보여주지 못해서 항상 무대 아래를 내려올 때 뒷목을 이렇게 치고 아. 그 모습이 아직도 전 눈에 서네요. 섭섭하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네.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몇 프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무대 올라갈 때 100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100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2에서 30을 갖고 올라가시니까 100이 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준비했네 또. 아니요 아니요. 내 털어봐. 자 조셉. 자 지금 토크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100이라고 여기를 항상 치던 세호 형의 모습이 이렇게. 자 일단 진호 씨. 퍽퍽 소리가 나요. 진호. 두 분의 고민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그 가장 큰 두 분의 고민은 뭡니까? 고민 일적으로요? 아니면 아니 뭐 모든, 여러 가지 모든, 뭐 다 예, 뭐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개 코미디의 수명에 관한 그 고민이 아, 있죠. 이제는 코미디 빅리그밖에 남지 않았죠. 네, 네. 저희가 저랑 진호랑 데뷔를 했을 때 우차사 시청률 30%에 데뷔를 했어요. 시청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국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알아보시던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 마지막 하나 남은? 공개 코미디 빅리그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명은 언제까지일까라는 그런 뭔가 고민? 그렇죠.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 거 직업적으로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개콘서트가 없어진 게 참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예전에 유머 1번지, 뭐 쇼비디오 자키,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떤 개그맨의 꿈을 키웠고 그렇죠. 우리 또 조셉과 용진 씨와 진호 씨도 저도 네. 똑같이 개콘을 보면서 개콘을 보면서 그렇죠. 그 꿈을 키웠고 네. 근데 이제 이 개콘이 사라지고 뭔가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네, 네, 게 그게 걱정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기 한 세 달인가 네 달 전에 우차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어. 그러자는 전역하면은 우차사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개그를 다시 해야지 하다가 우차사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군대 전역을 하면 그냥 개그맨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까지 갔거든요. 개그맨을 그럼 안 하시려고? 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가이드 하려고 갈라 그러다가 프랑스에 가이드를 하려고 그랬다고? 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이드 분들 숙소를 같이 쓴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근데 그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서 뒤에서 비슷해요 맥락이 뭔가 말하는 직업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가이드를 해야겠다라고 연락까지 다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뭐 태영 씨랑 규선 씨가 코미디 빅리라고 있는데 여기는 쿼터야 그냥 세 달 정도 하면은 다음 시즌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한 시즌만 하자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또라는 예 좋다 그걸로 제가 우승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시즌에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회식 날 얘기했다가 얼굴에 소주를 맞을 뻔하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미디를 하다가 관두 후배들 중에 가이드를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저도 뭐 이제 가끔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후배들 안부 문자가 오면 뭐 이제 호프집을 오픈을 했다는 그렇죠. 분도 있고 네. 뭐 식당 뭐, 예, 뭐 알바를 하시는 있고. 분들도 있고. 예. 아, 예 참. 근데 좀 저는 이게 공개 코미디라는 게 없어진다고 한다는 게 사회 흐름상 봤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간 쌓아온 어떤 좀 많이 노출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식상함도 네,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야구처럼 우리 소속의 개그맨, 우리 소속의 개그맨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리그를 한번 TVN 코미디스 뭐 이렇게 해서 팀 이름으로 재밌지 않을까? 후원을 받고 네. 또 재밌게 해주면은 또 그게 좀 그렇죠. 좋은 영향력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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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만약에 두 사람은 개그맨이 안 됐더라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네. 진짜 저는 아마 피자집 사장이 됐을 것 같아요. 아, 피자집 제가 피자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배달 알바할 때 인기 되게 많았어요. 저희 동네가 좀 시골이었는데 다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방에서 시골이요? 일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용진이 오토바이를 막 박은 적이 있었어. 연락하고 싶어서. 야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니 진짜 진짜 그 정도 아니 옛날에 아니 좀 다 잡아. 아니 번복하나 뭐야? 아니 아니 에버랜드야 뭐야? 왜 그냥 그걸? 아니 뭐 지금 옛날에 저희 동네 이제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길 가다 이제 태국 분이랑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막 동생들 보고 있으니까 어깨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다툼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길어지더라고 싸움이. 그러더니 형 안 본 사이 한 대 맞은 거 같아 용진이 형. 도망을 달리더라고요. 근데 무에타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에타이 분이라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 아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거의. 무슨 하인즈워드처럼 나를 봤다. 아 이게 대놓고 쓰네. 대놓고.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숄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밀쳐가지고 나도 한번 밀쳤는데 바로 그냥 이 자세를 잡더라고. 야 무섭겠다. 우와. 아차 싶겠다. 어떻게? 근데 결국에 로킹 맞은 데가 생선 가게. 재밌네요. 오래되니까 재밌는 얘기. 박장대소하네요 정말.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웃으신가요? 이제 뭐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어요. 다음에 또 한번 나와요. 진짜. 오늘 다 하지 말고 또 한번 나와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또 저희 셋이 관련된 에피소드 또 재밌는 게 많죠.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죠. 아 근데 그걸 받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만큼 받는 거죠. 안 받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후배들이 오셨네요. 네. 후배분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할게. 아니 잘 되라고 조금 추천해 주는 거잖아 우리가. 민수야. 민수야.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다.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2-17번 고객님 주문하신 민트 모카 나왔습니다. 주문 번호 확인해 주세요. 한사랑 산악회 회장 김영남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목 열정 열정 열정. 요즘 이분들이 또 굉장히 핫해요. 핫해요 핫해요. 그죠? 네. 우리 김민수, 김혜준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저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 빅리그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나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네. 야 그래도 또 이게 두 분이 또 같은 또 개그맨이지만 한 분은 지금 이제 유튜브만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코빅에 또 함께 하니까 나의 또 이 경력란에 코빅을 하나 살짝 얹을 수 있는 그렇죠 약간의 상황이 아 예 저는 우차사 출신인데 말할 걸 그랬어요 우차사 아 그러니까 우차사 출신 아 우차사도 참 없어진 지가 지금 한 2년 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SBS 근데 제가 마지막 기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민수 씨가 그 SBS 공채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 화랑이었습니다. 아 화랑이라는 단어 또 쓰네. 어 굉장히 고급용어 많이 쓰더라고 민수 씨가. 몇 년도에 그 민수 씨는 SBS 공채로? 아 저는 2016년도. 아 진짜.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2016년이. 네. 네. 시청률이 좀 저조했었어요. 그때부터 좀 폐지된다 이런 말을 계속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야 입사하자마자? 입사하자마자. 네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시청률을 조금 생각하다 보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알려진 그런 선배님들이 주로 좀 나오시는 게 좀 일반적인 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인들이 조금 주목받기는 뭐 조금 힘들었지 않나. 물론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아, 네.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네. 정말 네. 너무 그냥 일주일 내내 네. 온통 네. 네. 개그만 생각하고 살았겠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참 그 입사하면서부터 아... 폐지가 된다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그냥 아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네. 폐지가 됐을 때는 아 이게 참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예. 아, 네.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입사한 건데 맞아요. 입사할 때부터 이 회사가 곧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근데 진짜 경제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인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회당 뭐 5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인데 네 생활 안 되지. 근데 이게 마치 제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이 개그맨이라는 꿈을 안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순간 저한테 되게 실망스러우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웃음을 주는 게 제 목표지. 그러니까 뭐 공개 코미디에서 줄 수 있는 웃음은 또 있고 뭐 유튜브로도 웃길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다른 웃음의 방식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두 분이 운영하는 이제 채널이 이제 빅대학인데 이게 이제 뭐 알려지기 시작한 게 네.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해도 막 그렇게 조회수가 막 엄청 잘 나오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렇죠. 워낙에 뭐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그 알바생 성대모사라고 맞아요. 그게 좀 화제가 네, 됐지.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떠야 돼. 맞아요. 이게 하나가 떠야 돼요. 하나 뜨니까 그 밑에 이건 뭐야? 타고 보는 거죠. 타고 알고리즘도 이제 계속 진짜. 나오니까 맞아요. 그거 한번 좀 오랜만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팝콘 큰 거 괜찮으세요? 카라멜 맛 드릴까요? 예,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어서 오세요, 올뱅이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인 셔널입니다. 제 말씀해 주세요. B-17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이게 좀 끌잖아요. 진짜 생활 성대모사네. 생활 성대모사. 아, 요거 딱 어떤 반응이 온다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좀 언제였는지. 일단은 조회수가 갑자기 전 100만 이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응이 좀 있기 시작하구나. 그리고 임금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래서 인기 급상승. 거기에 딱 오를 때 좀 인기가 좀 있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니 좀 그 같이 또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떠셨는지. 사실은 이제 저는 어떤 대학이 좀 개관의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만든 거에 저는 이제 출연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하는 그 안에 이제 쿨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같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쿨제이 캐릭터도 재밌죠. 쿨제이가 그건 이제 쿨제이도 한번 좀. 쿨제이는 이제 그 2005년대 그 옷 쪽을 완전 이제 평정하셨던 분이에요. 느낌이.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그 동대문에 가면 그렇죠. 흔히 볼 수 있어요. 그 옷을 판매하는. 사실 그 당시에는 동대문이 맞습니다. 뭔지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패션의 메카예요. 아 뭐 일단 뭐 청바지 뭐 하네. 청바지 너 어떤 스타일 원하는데? 일자
일자로 된 거. 일자를 원한다고? 네. 요즘에는 일자는 안 되지. 형 봐봐. 뭐야? 부츠컷. 뭐 부츠컷? 근데 형 이거 형 가게 말고 딴 데 한 번만 둘러보고. 네가 원한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것도 있어. 위에 것까지 같이 한번 얹어보자. 한번 대볼게. 어. 아 근데 거울 봐봐. 거울 봐봐. 우리는 마술 거울 아니다. 어 아니. 그대로야. 우리는 속이는 거 없어. 그대로 나가. 어. 어때 어때? 딱 대보기만 한 느낌 뭐.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열심히 할게요. 나 맞아. 잠깐만. 맞아. 기회를 한번 줘봐봐. 잠깐만. 이대무고 김민수. 명찰 보고. 나 가야. 나 선배야 선배. 아이로 와봐. 얘기만 해. 오늘 애들 있어. 오늘 애들 있어. 아 입구만 가라니까. 네. 아예 보고만 가라고. 안 사도 된다니까. 야 나 죽어. 있어. 와 소름 돋았다. 와 열심히 할게요. 뭘 열심히? 뭘 열심히? 아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겠다 아,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나를 믿어봐라. 네. 그냥 가지 말아라. 한 번만 봐달라. 가격 흥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흥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요거야. 75야 75. 근데 내가 이 옷 빼줄 거야. 어. 5만 원이지. 5만 원? 혹시 근데 카드 돼요? 카드? 아, 카드는 10%부터. 그럼 5만 원이면 5만 5천 원이야, 카드는. 아, 알겠어요. 뭐, 다음에 올게요. 아니, 근데 ATM가 밑에 있어. 우리가 직원 불러가지고 같이 갔다 와. 저 혼자 가면 되잖아. 아니, 길을 모르잖아. 길을, 아니, 바로 가서 우리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다음에 살게요. 잠깐만, 무슨 색깔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저 하늘색이 좋은데 자꾸 내일이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잖아. 아, 그럼 좀만 더 깎아주시면 제가. 아니, 깎아줄 만큼 많이 깎아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 근데 우리 저 조셉의 대본을 살짝 보여줬는데 밑에가 너무 험하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조셉 질문 좀 줘요. 아니 나 진짜 아니 깜짝 놀랐네. 차라리 아니 그 세 줄 때문에 그걸 들고 있어? 글씨 크기를 크게 해줘요 이렇게. 그럼 채워지기라도 하지 이거를. 조셉 그 정도면 외워. 후배들이 보는데 또한 선배의 배려예요. 왜냐면 항상 사실 형이 리드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맨손으로 있으니까 우리 세호 손에도 뭐 하나 들게 해주자라는 선배 배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다양한 걸 들게 해드릴게요. 응원도 볼게요. 우리 혜준 씨는 좀 어떻게 좀 개그맨이 되셨는지. 저는 2018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지망생을 한 6년 정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제 좀 뒤늦게 데뷔를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뭐 다들 그렇지만 일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냉동 탑차 간식 배송 뭐 이런 것과 청원경찰 어디서 은행 청원경찰 그 네. 소매점에서 오는 도매점 큰 데에서 이제 납품해 주는 거 그런 일하고 떡갈비 공장에서 일하고 예 뭐 네, 그런 것들을 다 했어.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그 한사랑 산악회 요것도 요즘 참 재밌어요. 아 정말요? 아 예. 뱀이 나오면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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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말해! 뭐라고! 예쁘게 좀 찍어보라고. 이거 뭐? 누구 있어?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신 거죠, 민수 씨? 네, 제가 회장님. 네, 회장님. 네. 네. 유행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한번 좀. 예. 네. 유행은 뭐 일정. 절단 난다. 너퍼 히트 뒤집어진다 정말.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제 그 아버님을 사실 좀 따라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네. 제 아버지가 맨날 그 술 취하셔가지고 이제 전화 오실 때마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맞잖아. 네가 죽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계속 뭐 그런 얘기 하시고. 아, 아버님 톤이에요? 네, 아버님. 아.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의 좀 약간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약간 그렇게 좀 에너지나 톤 쪽이고 여기는 아예 그냥.
리얼한 디테일. 어떤 야, 약간 디테일. 네, 여기 디테일. 그래서 그 이번에 비대면 데이트도 최준 씨 거야 영상을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왜요? 10분 넘게 돼 있는데 10분 동안 그 영상을 보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자기님. 어? 이쁘다. 어,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나 사랑에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 나 뭐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카페를 운영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철이 없었죠? 혹시 어떤 커피 좋아해요? 카페 라떼?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라떼 좋아하는구나.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아, 톤이 좋다. 네네. 민수 씨가 또 캐릭터가 좀 있어요. 아, 좀 있어요. 네. 그죠? 저는 그 래퍼를 꿈꾸는 23세 어린 래퍼. 장기가 많아요. 뭐 장기가 많어. 아 진짜 유키즈나 이제 킹 받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재석 선배님과 조세호 선배님들이 만들어내는 변곡점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아. 변곡점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 지점이 겁나 킹받네. 이런 느낌의 아. 어려운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은 개그맨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거든요. 이게 지금의 문화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뭘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알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처럼 민수 씨나 혜준 씨처럼 완벽하게 체득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어디선가에 예,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을 후배들에게 잠시라도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무대를 단 하나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의 등장을 바라지만 사실 현실상 쉽지 않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신인들의 무대가 확대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고 예, 그리고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예, 단톡에 올려주세요. 네. 단톡이요? 예. 개그맨 우리 그 후배들 뭐 동료들 단톡 다섯 명 예. 날릴 테니까 예. 밑에서 다섯 명씩 날려주세요. 예. 쭉쭉쭉쭉 모이는 예. 거니까 다시 다 유튜버하고 있어요. 정말 제 동기만 봐도 한 명 빼고 다 유튜브예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아직 할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여기 유튜브에다 힘을 더 쏟는 것 같아. 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못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웃음 공식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미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뭐 고민하고 탐구하다 보면은 또 좋은 무대라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장군님. 어, 김민경 장군. 아, 장군님. 아유. 먹방에서 운동계까지 섭렵한 대세 우리 김민경 씨. 예. 안녕하세요. 네, 민경 장군 김민경입니다. 우리 민경 씨가 지금 데뷔 13년 차입니까? 네, 2008년도에 제가 23기로 공채 개그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차로 13년 된 것 같습니다. 13년이 되셨군요. 네. 조셉을 극단에서 처음 봤다 그래요? 제가 이제 코미디 시장이라고 네. 전유성 선생님의 극단에 제가 2001년도에 네.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 극단에 누가 있었냐면 다 데뷔하기 전인 맞아요. 박지순 씨, 신봉선 씨, 김민경 씨, 안상태 씨, 뭐 김대범 씨.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아 정말 이렇게 밤톨같이 귀여운 키가 더 작았었죠 그때도. 네? 더 작았었어. 아니 그때도 이미 성년. 아니 그때 뭐 청소년기가 아니고 이미 성인이. 받지 않았어요? 코미디언 준비를 8년 하셨어요? 네, 올라와서 길거리 공연하고 맞아요. 지방 공연 다니고
홍대에서 공연하고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봉선 언니랑 저랑 이렇게 성금이란 친구랑 같이 민영원단 하다가 이렇게 계속 떠돌다가 모두의 꿈은 KBS 개그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제 개콘이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최고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개그맨이 정말 되려면 개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홍채전에는 이제 고정 수입이 없어서 친언니 신혼집 신혼집에서 이게 좀 지내기가 이게 좀 눈치가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언니가 서울로 시집을 와가지고 언니 집에 그때 마침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한 몇 년 같이 살다가 개그맨이 되고 제가 나오자마자 둘째를 임신하시더라고요. 아, 예. 아까 하고 그냥. 예. 그랬나 봐요.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둘째가 연년생으로 둘째 셋째 넣더라고요. 어 바로. 예. 바로 믿었던 숙제를 바로 그냥. 예. 제가 정말 눈치가 되게 없었었나 봐요. 아니 그 저 이제 신봉선 씨와 함께 밤에는 무슨 알바도 하셨다고.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회의를 해야 하고 아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정미 언니라고 저희 집단에 언니가 네. 있는데 그 언니랑 봉선 언니랑 성금이랑 같이 이제 구파발역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구파발역에 내려서 거기서 봉고차가 6시에 만나거든요. 승합차.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승합차가 이제 봉고차.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승합차를 6시에 타고 또 들어가요. 어디 막 돌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저희 알바가 시작되죠. 뭡니까? 그 문제집 알바였는데요. 문제집. 학원마다 이제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합을 해가지고 그 학원으로 보내는 6시까지 딱 일하고 다시 이제 아우 새벽 6시까지? 네. 아침 6시까지 일을 하고 네. 다시 출근을 해요? 네. 이제 집에 가면 또 자고 낮에 일어나서 또 회의하고 또 6시 되면 다시 또 이제 승합차 타러 가고 서성금 씨, 김민경 씨, 신봉선 씨가 세 분이서 이렇게 트리오로 네. 뭘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그러다가 이제 봉선 누나가 먼저 개그맨 네.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 또 데리고 나면 그때 기분이 네, 또 좀 약간 그런 약간 것 같아요. 축하하면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투라기보다는 아, 너무 부럽다. 부럽다가 컸던 것 같아요. 나름 너무나 이쪽에서는 많이 굴렀다고 하죠. 아, 왜 난 정말 이 길이 아닌가? 누구 잘 됐던데 너는 뭐해? 너 요즘 뭐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도 없고 그 점점 제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될까? 이렇게 안 됐는데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시험을 보고 내가 할 만큼 해본 것 같아. 포기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험 봤었거든요. 아. 요거 떨어지면 정말 대구 내려가서 아, 진짜. 그냥 추어탕 끓여야 되겠다. 네. 추어탕을 끓인다는 게 뭐예요? 아, 어머니가 식당 하시거든요. 아, 추어탕 식당. 네. 아. 오랜 시간 좀. 아, 그러면 네. 진짜 거기서 떨어지면 추어탕에서 네. 그냥 어머님이랑 추어탕집을 네. 해야겠다. 네. 제 인생은 그냥 대구에서 엄마 식당 같이 하고 있었질 않았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섰던 그 무대가 기억이 납니까? 한민간 선배랑 쌍둥이 선배랑 사랑이 팍팍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여기는 경비도 없나? 이봐요 여기 잡상인들은 출입 금지니까 나가요. 아 냄새. 뭐 떨리고 막 이런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기다렸던 그 무대인데 뭐 진짜. 무대에 뭐 어떤 이런 느낌도 느끼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코너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객석에서 막 웃고 넘어가고 막 박수 치는 소리에 그때 정말 제대로 희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민경 씨도 사실 그 뭐 2013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 아, 2015년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 2019년 2020년 백상 예술대상 여자 예능상 야. 2년 연속 후보. 맛있는 녀석들에서 밥이 인형, 민경 장군 먹방 요정. 아니 이게 저 뭐 음식 관련 에피소드도 뭐 여기 좀 보니까 이게 좀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집 슈퍼였었거든요. 네. 앞에 문이 슈퍼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방이 이렇게 방 하나 있고 중간 문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네. 근데 옆집은 식당을 하고 방이 있고 부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뒷문으로 들어오면 부엌이 쫙 연결되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한날은 제가 다이어트 취업을 하려고 살을 빼야 된다 그래야 취업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몰래 가서 밥솥에다가 급하니까 숟가락 들 시간도 없고 주걱으로 그냥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네. 갑자기 부엌 문이 밖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차에 이렇게 봤는데 경찰이 왜요? 아줌마 그런다고 모를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래?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근데 옆집에서 도박 하우스를 하시다가 돈 잃으신 분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도박.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집인 척하고 밥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아줌마 나오세요 이러고 저는 그때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아닌데요. 이랬는데 나오세요 아줌마. 이래서 엄마. 그래서 엄마가 문 열고 니 뭐하노. 밥 먹는데 아저씨가 제 딸입니다. 이래가지고 경찰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서 티가 날 텐데 고등학생이요. 왜요? 직업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식당을 가면 제가 이렇게 사람이 그냥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아유 잘 왔어 이래요. 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메뉴를 시킬 때 이거만 먹을 수도 없지. 약간 이러면서 또 막 이것저것 시켜요. 이거 다 먹게 이러면서 웃으세요. 아, 그게 이게 뭐 맞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어우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쫙 나오세요. 이게 뭐 맞나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이제 먹고 있으면 이제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그럼 괜히 이제 예 이러면서 이제 밥도 그냥 이렇게 떠먹는 게 아니라 우우 이렇게 내줘야 돼. 약간 좀 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먹어 맛있지. 자, 이렇게 괜히 소리를 방송하듯이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사람인데. 네, 그래요. 배가 부르고 아, 야 진짜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아유 뭐가 맛있어. 아유 자, 뭐 달랐지. 이거 먹어. 아우 어떻게 알았대.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아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직업병 맞네. 아, 조세민 직업병은 뭐가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 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많이 그리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어저께 네. 그 어저께 얘기를 아, 괜히 조용한 걸 못 버티는구나. 나란 사람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어내고 없는 사람 만들고 막 모르는 사이에 막 이 사람이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저희 직업병 중에 하나가 네. 사람이 모였으면 나도 모르게 진행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세요. 그래서 아 이 두 분이 좀 그런 게 좀 뭐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아, 네. 그렇구나. 맞아, 제가 맞아.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제가 전체 소외된 사람 없이 제가. 여기 질문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저 사람이 그냥 있네. 저 사람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오신 날 네. 관장님 소개시켜줬는데 네. 나 거의 유퀴즈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퀴즈만 안 냈지 전체적으로 해서 막 이거를 하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 오시니까 가만히 있어. 아, 예, 이거 안 하고 계속 이거 하고 네. 선생님 어떤 시스템인가 그만해. 궁극적으로 이 체육관의 목표가 뭡니까? 뭐 이런 거 아, 그걸 물어본다는 거야? 네, 내가 그냥, 언제 물어봤어 궁극적 목표를 제가 이제는 치열했다고 아,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개그맨 오지현이고요. 안녕 난 미희라고 해. 아 오랜만이다. 네. 아, 시간이 지나도 진짜 네, 기가 막히다. 아, 기가 막히죠. 저는 거의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술 좀 좋아하시고 딱지 네. 좋아하시고 담배도 좀 피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혀 술잡이 안 하고 아 술 안 드세요? 네 저는 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이거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술 막 그냥 아 이거 지현이 형이 네.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아 지현 씨가 바로 그 유명 교회 오빠구나. 교회 오빠. 아. 의외로 제가 대학 교회 오빠고 어 맞아 맞아 이제 본 적도 전 청남동이에요 태어난게 아 뭐가 속상해? 아니 뭐가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뭐? 왜 속상해요? 아니, 청담동에서 났고 예. 거기서 자랐고 예. 또 이거 생기고도 우리 청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야 이게 본투비 청담이구나. 그 사실 지현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KBS 18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연달아서 히트콘을 낸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에요. 근데 네. 꽃보다 아름다워, 사랑의 가족, 착한 녀석들, 뭐 패션 7080 하는 코너마다 대박이 났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유행어 좀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유행어는 뭐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이거랑 그다음에 이제. 근데 왜 아버님을 이렇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못생겼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아버지가. 아 근데 사실 오지훈 씨도 지금 이렇게 그냥 하고 있으면 뭐 사실 그런 느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진짜 그래요. 사실 저 송담호사로 개그맨 됐거든요. 얼굴로 개그맨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그러니까 거지? 혼자 하는 생활 사투리라고 해서 그때 생활 사투리 되게 유명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하니까 막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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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는 생활 사투리 오늘도 함께했어요. 내일도 하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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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제 혼자서 한 거예요. 야 잘한다. 아, 혼자 엄청 네. 잘해요. 네. 그러니까 유행어가 굉장히 많아요. 오지훈 씨가. 아, 맞죠. 어, 그거 하고 또 뭐 있죠? 사랑의 가족에서. 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 패션 7080. 여기가 어디니? 압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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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니? 압구정동!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 뭐 이런 거 있었죠? 아, 톤이 좋아. 그래서 저 압구정 홍보대사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대신면 했을 때 제가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감사패 받았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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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진짜? 어,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어, 맞아요. 아, 이제 그때는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인기 척도가 그 등장 데시벨인데 지현이 형이 나가면 대기실에 있어도 그 관객 소리 같은 정도. 게 진짜 아시죠? 딱 등장 음악과 함께 코너 시작되면 아. 이제 와 하는 게 되게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개그맨이 된 것도 저도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그맨이 됐고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제가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히말라야 등반하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반을 하다 보면 이제 셀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셀프들이랑 같이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급하고 잘 하니까 3일 정도 갈 길을 이제 하루 만에 간 거죠. 근데 셀프들이 이제 아,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냐? 이 상태로 가면 히말라야 등반할 수 있는데. 근데 셀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몸은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마음은 못 따라왔다. 근데 제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갑자기 막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도 만나고 막 이러니까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많고 내 마음이 아직 못 따라왔는데 지금 나는 몸은 여기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그냥 마음은 여기 둔 채로 나 혼자 몸만 떠다니는 그런 좀 예. 그렇죠. 방황을 하는 시기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아, 우리 두 분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개그소태 마지막 기수예요. 아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윤입니다. KBS 32기. 네. 네 안녕하세요 32기 전수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엄청 반가워요. 일단 이게 신인이에요. 뭐야 너? 얌얌얌얌얌. 얌생 축제 안한 얌생 얌전한 모범생 얌생입니다. 야 숙제 안한 게 자랑이야. 조용히 안 해. 즙. 야 전수희. 나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아, 말했잖아 친구랑 술 먹었다고. 넌 친구랑 키스도 아니야? 어? 사장님 여기서 먹고 갈게요. 근데 수희 씨는 이제 아마 나치 이금부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수희 씨는 사실 2011년 MBN 공채 개그맨 1기로 데뷔를 맞아요. 해서 개그우먼 이세영 씨하고 동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SBS 우차사도 이제 출연하셨고. 아유 형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여기가 우차 아, 오빠. 수희야. 오랜만이다. 나한테 더 할 말 있니? 할 말 없으면 이만 가줄래? 여기 우리 집이야. 아 맞다 맞다. 예 그리고 2018년 KBS 공채 32기 승사 타이틀을. 와. 야, 이것도 타이틀이라면 이게 좀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제가 불운의 아이콘 같았어요. 아, 그런 생각을 아, 네, 좀 네, 맞아요.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는 곳마다. 이게 본인 스스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BN 공채 개그맨 1기인데 8개월 만에 프로그램 폐지가 되고 SBS 공채 15기인데 2년 만에 우차사가 또 폐지가 없어지고. 되고 KBS 공채 32기인데 2년 만에 또 개콘이 또 이게 아, 개콘이 없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 저도 언제부터 이렇게 개그우먼이 꿈이었습니까? 저 꿈은 뭐 중학교 때부터였는데 뭐 보통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 개그맨 해봐라, 너 재밌다 이런 얘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제 개그맨을 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가지고 올라왔죠. 오. 네. 그럼 그 50만 원은 어디에 쓰였어요?
처음에 한 달은 이제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10만 원 주고 이렇게 생활비로 좀 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했거든요. 아. 알바하면서 공연하고 하면서 어떤 알바들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한두 시간 쉬었다가 오후에는 이제 공연장 가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은 그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이제 새벽에서 아침까지가 이제 아. 그 시급이 1.5배 이게 더 준 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알바하고 지냈죠. 고시원에서. 야,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루에 잠을 그렇게 많이는 못 주무셨겠네, 그 당시에. 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극장에서 잠자고 막 회의하다 자고 언니들이랑 수다 떨다 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팝스타로 가는 어떤 그런 길? 과정? 아,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연예인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고생스럽긴 하지만 내가 이 고생을 언젠가 내가 탑스타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아니 본인이 좀 어떤 그 롤모델로 삼은 혹시 좀 재우 씨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용진 선배. 아 진짜? 왜요? 네, 롤모델. 어떻게 보면 제 개그의 교보제? 교과서로 삼은 코너가 이제 웅이 아버지란 코너가 웅이 아버지 있었어요. 이게 1화부터 83화까지 있거든요. 다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부러 막 톤도 따라하려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일부러 연기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괜히 이따 잘한다 이따 뭔데 이따 괜히 이현진 씨 알아. 아니 보통 그 개그맨 우리 개그맨 분들이 또 개인기도 또 있으시 재우 씨도 그럼 개인기가 좀 있나요? 개인기가 하나 한다 하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친한 씨만 차승원 선배. 아 승원이요? 네. 차승원 씨? 네. 차승원 씨 성대모사는 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누가 하신 거예요? 어느 장면입니까? 이게 2년 전 차승원 선배가 네. 있고 요즘 차승원 선배가 야 대박 2년 전 차승원 2년 전 네, 2년 전 이건 좀 약간 그래. 2년 전 차승원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독전하실 때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많이 나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똑같다. 이거 똑같아. 요즘 같은 거 간결하게 하시잖아요. 네. 닭가슴살은 역시 랭킹닷컴. 야 똑같다. 개콘서트 마지막 녹화가 좀 어땠어요? 일단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태선 밴드가 개그 콘서트 파이어 마지막에 옆으로 쑥 나오면서 그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진짜 아마 안 우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음악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잖아요. 빠밤빰.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저는 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그 이 후배분들과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 진짜 수고했단 말을 꼭 좀 좀 드리고 싶고 진짜 감사했단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지만 정말로 그 얘기를 어디선가 이렇게 뭐 드리기가 참 애매했었는데. 예,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저 개콘서트를 만들어주신 수많은 제작진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셨던 우리 개그맨, 개그우먼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네. 고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네. 예. 참 네. 예전에도 한번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예능의 끝은 그 마무리는 늘 이렇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떠나게 놔두질 않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 주 한 주를 만든다 하더라도 늘상 끝날 때쯤엔 늘상 손가락질 받으면서 떠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당연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그 부분.